깝깝하다. 대범하게 행동은 할 수는 없는데 있는 곳에서 깝깝하고 갇혀져 있는 기운, 그리고 또 사고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띠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있을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민이 되네. 28세 내가 무엇을 잘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띠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상이라고 뜻하기도 하지만은 깝깝하다. 대범하게 행동은 할 수는 없는데 직장을 다니든 뭐가 됐든 지금 내가 좀 있는 곳에서 깝깝하고 갇혀져 있는 기운, 그리고 또 사고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포승제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관제나 병원에 갇히거나 내 직장이 답답하게 갇혀 있거나 이런 기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승진도 늦고 이런 기운들이 조금 약하니까 조금 더 하반기 때가 저는 오히려 소띠의 기운들이 좋으니까 있는 곳에서 그냥 조금 정착을 조금 해서 기다리시면 때가 온다. 뭔가 선택해서 결정이 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근데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자리에 지금은 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떨어진다 이런 기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자기 고집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을축생인 같은 경우에는 기가 세다, 여자들의 기운이 세다, 신의 기운도 세다 이렇게 보여지시고 고집이 장난 아니다. 이분들은 지금 버티기 하셨다라고 하면은 버틸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가게를 매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계속 돈은 까먹는데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정리할 거 정리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왜냐면 길게 가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든 아니면 내가 주위를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떠난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 수가 조금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지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별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들은 없습니다. 원래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놓고 싶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못 갖는 분들, 이런 걱정,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고집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손해를 이득 보려고 계속 갖고 있으면 똥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우와, 개축생들은 좋습니다. 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돈,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금전 열려진다라는 기운입니다. 내 운은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때가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내 부모가 그것도 어머님이 조금 아프시거나 이런 기운들이 있다. 역으로 내 자식의 속보다는 내 부모로 인한 어떤 걱정거리가 는다라고 저는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은 들어온다. 허나 다른 속썩일 것들은 생긴다. 다들 어떻게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조금 건강대를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본인들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 몸에 칼 댈 일도 있으니 그런 기운들은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식 올라간다 정리하십시오. 코인도 올라갔다 더 기다려. 왜냐면 고집이 있어. 그래서 조금 더 바라다가 기회 놓친 적 몇 번 있으시잖아요. 올라간다 무조건 정리하십시오. 뭐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아야 된다, 뭐 어깨에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때가 돼서 올라가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축생들, 노세 젊어서 못 노신 분들, 지금 한참 놀고 돌아다니시는 기운들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즐기면서 그냥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 데에서는 구설을 끼울 수 있는 기운들, 그러니까 사소한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가, 사소한 누구나, 그리고 또 결혼 안 한 자손들, 이런 자손들이 조금 속을 썩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라도 안 갑니다. 냅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술자리로 인한 약속들이나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피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소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